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은 전국에 2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무원 채용 규모를 10%가량 줄여 취업문이 더 좁아질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천안의 한 특성화고 학생 7명이 졸업도 하기 전에 국가직 구급 시험에 합격해 화제입니다. 송용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천안 여상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윤슬 양. 다음 달 졸업을 앞두고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달 21일에 발표된 국가직 구급 공무원 지역 인재 전형 관세직에 최종 합격한 겁니다. 입시 이후에도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지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조금 바꿔서 공무원 시험에 먼저 준비해서 취업을 한 이후에 합격 소식을 들은 건 윤슬 양만이 아닙니다. 같은 반 단짝으로 2년 동안 공무원의 꿈을 함께 키워온 이건희 양과 전지혜 양도 각각 일반 행정직과 회계직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너무 벅차올라가지고 눈물이 찔끔 났고 또 바로 엄마한테 전화드려가지고 엄마께서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너무 수고했다고 말씀해주셨고 또 2년 동안 함께한 친구들 또한 모두 좋은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회생활 없이 바로 취직을 하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적어도 4살 정도 나니까 제가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기도 하고 먼저 잘 적응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 학교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33명의 공무원을 배출했습니다. 이번에도 7명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일반 전형보다 시험 과목 수가 적고 경쟁률도 비교적 낮습니다. 이 때문에 지원 대상인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공무원 등용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